오늘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시작.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항상 움직이고 나날이 위치를 바꾸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견고하게 한 곳을 향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평강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받을 자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순히 엄마를 찾고 입에 들어가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단계를 머물려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겉모습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는 걸 넘어서서 그 본질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런 삶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넓히고 모든 상황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관점,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크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된 자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뭐를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엄청 많이. 그분의 말씀에는요, 이전에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들의 정죄하는 말과는 다른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귀를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외식을 버려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탄심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탄심을 멀리하라. 이거는 경고입니다. 탄심을 멀리하라는 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분의 눈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본문 앞에 나오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욕심 때문에, 여긴 꼭 단어부터요, 욕심 때문에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부세요. 벌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염려를 멈춤.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를. 살다 보면요, 힘든 일도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무릎팍도 아프고 머리통도 아프고, 응? 물질 흉년도 찾아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려의 마음이 찾아온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 근심과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라났고 그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염려의 결과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모두 그곳에서 죽고 오직 믿음에 있는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염려가 습관화된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뭐 되는 사람?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낳게 하고 세상의 죄 및 불의와 타협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누구를? 누구를?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사라도 사라지만 아내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품고 불순종했을 때 그는요 고래 뱃속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버립시다. 옆 사람한테 오늘 염려를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했죠? 그럼 오늘 염려를 다 버린다고요. 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주워 가지고 가지 말고. 그게 습관이 됐거든. 예배 때는 다 내려놔 버려. 근데 또 집에 갈 때는 또 뭐라 그렇게 주섬주섬 가지고 가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염려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와 근심을 일컬어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근심과 염려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주님은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돌보시고 무엇보다?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돌보시고 의복보다 중요한 내 몸을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먹을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목숨과 몸을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왜 음식과 옷을 염려하느냐? 압니다. 특히 주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본문 24절을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고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는 먹기 위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면서 식량을 모아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까마귀는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참새들. 와, 저는 정말 그걸 많이 생각해 봐요. 저는 과학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쟤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배웠지만,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날아다닐까?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야,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요 길거리로 나서게 됐어요. 근데 내가 21년 동안 보니까 길거리로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날 돌보셔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들에 비하면 성도된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치는 비교 가치가 아니에요. 누구하고의 비교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예요. 무슨 가치? 절대 가치. 그 이 절대 가치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체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모습 탕탕 막 옆구리에 구창을 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예리 예리 나바 사바 다니 예리 예리 나바 사바 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이뤄낸 절대 가치가 아멘. 여러분에게 있다. 아멘.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멘.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요? 아멘. 와 놀랍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생각해요? 당연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그러는 것.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는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정성 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아, 빨리 말해봐요. 누가 지어줬어요? 오,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 문제를 어찌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각하는 자가 되라. 문제를 넘어서 상황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를 기대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8장에 보면
방주에 있던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을 때 비둘기 이 배는 새로 움튼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다 물고 나타납니다. 작은 잎사귀였으나 그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같았어요. 응답. 작은 잎사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방에 물로 둘러싸인 채 방주에 머물던 노아에게 그 잎사귀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있던 마르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말씀의 잎사귀를 물고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노아에게 소망의 잎사귀를 보내주신 하나님, 마르다에게 말씀의 잎사귀를 보내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은혜의 숲에서 말씀의 가지를 꺾으셔서 인생의 문제와 염려로 낙심해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에 염려의 홍수가 둘러쌌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묵상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를 본 후에 그는요 땅에 물이 가만 줄을 알았습니다. 그 창문을 열기 전에는 그는 낙심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가득한 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잎사귀 하나를 비둘기가 물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받아드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반대로 염려가 떠나가. 할렐루야. 절망이 사라질 겁니다.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염려해도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못하지. 근데요 중도 얼음에서 아무나불 탑을 하다가 얼음이 짜자짝짝짝 막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 찾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그러면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창을 오늘 열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개방될지어다. 말씀의 잎사귀를 보내시는 성령의 비둘기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든 자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자세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땅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빨리 해봐. 나 잊어버렸어. 원고 두고 시작.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 여러분이 가르쳐줘서 겨우 했다. 예수님께서는요, 탄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지만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은 이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빼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지금도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우리의 마음과 세상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계속 구하라. 이뤄질 때까지 구하라. 창문이 열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을지어다. 우리 마음과 세상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다스림을 계속 구하라. 아멘. 나가서 우리의 일과 물질, 계획, 관계, 사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신, 잊어버렸어. 시작.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와,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은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금덩어리 줄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야. 익어가는 거지. 자, 익어서 천국 창고. 아버지 나라 가는 거야.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사는 거 너무 행복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조금은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설교 듣다. 그런데 목사는 옷은 그래.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서 주일날마다 그렇게 가르고 다 해다 줬어. 구두 하나, 화장품 하나 안 사나. 하나님이 까마귀가 다 물어다 줘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근데 연출은 내가 잘해. 응? 안 좋은 옷이라도 연출만 잘하면 되잖아. 이런 거 7, 8년 입었어도 연출 아니고 여기다 해석 갖다 입으니까 이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출해 주신다. 아무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존귀한 자야. 비록 없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좀은 사셔야죠. 아멘.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 능력, 지혜,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삶의 축복처럼 숨어있는 우상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응? 내 삶의 축복처럼 숨어있는 이 우상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가신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 둘 엎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저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을 주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성전에 자리 잡은 매매하는 자들과 욕심의 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욕심과 교만과 거짓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쫓겨나가라.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려야 돼. 온전한 순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부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아멘.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사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은 순종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구하던 삶을 버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2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슬픔과 낙심의 본질을 바꾸사 기쁨과 감사의 포도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이 갈망되고 소망의 말씀을 내 보내시는 성령의 비둘기를 환영합시다.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잊어버려서 물러갔어. 응? 말씀의 지우개로 싹 지우고 오늘은 생수를 뿌리고 말씀의 생수를 뿌리고 즉시 염려가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될 줄. 아이고, 세 명이 안 해서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임을.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세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심어야 되나, 어디에나 흔한 데가 아니라 기아단체 들어가도 좋을까, 어디 가다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와, 목사님 부자다. 내 거야? 하나님 거지. 생각을 해야 돼.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해야 돼.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던 것을 다 쫓아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